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 부흥사협회에서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의 영성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민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은 성도로 나름대로 힘들어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근데 목회자는 또 목회자 나름대로 또 힘들어요. 이민 목회가 사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한국교회 목회가 쉬우냐, 이민교회 목회가 쉬우냐. 우리 다 목사님들 다 권속들이니까. 아유, 그래도 한국교회가 쉽죠. 응? 저는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한국에 있는 하나님하고 미국에 있는 하나님 다르십니까?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가 한국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미국에서도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 영성 수련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 양직교회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교회 살리자며요. 성도들 살리자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려야 할 앞장설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교회 중지, 주의 종들이에요. 다 너나 나 만나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믿음생활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말 맞아요. 많은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안 되면 되게끔 해야지. 응. 근데 안 된다고는 말을 하지만 되게끔은 안 하고, 다시 옛날 그 모습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안 됩니까? 됩니까? 됩니다.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대답할 때는 항상 내 배경의 백그라운드가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그래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할수 있습니다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도 해도 될까? 아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서 보면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돼. 할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사람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지식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이 시대 교회적으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어요. 말로는 은혜 말하지만 은혜 없습니다. 말로는 용서 말하지만 교회에서 꼴보기 싫으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목사일지라도 뭐가 한번 틀리면 절대 그거 안 풉니다. 아멘. 아니, 아멘을 가만히 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미안하니까 할래 빨리빨리 하고. 응.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은 저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 필요해요. 가장 이민교에서 지금도 제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가장 힘든 게 뭐냐? 저 개인적으로는요, 교회 재정 없는 게힘안 들더라고요. 성도 적은 것 그거 힘안 들어요. 왜? 어차피 이 성도가 내 성도가 주님의 성도니까. 가장 힘든 거는 맞냐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은혜가 없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내가 솔직한 목회자의 양심을 고백합니다. 아, 좀 그래요. 나름대로 그래도 이민 목회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길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주었던 영적 권위가 없으면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목회할 거예요? 말장난합니까?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저보다 지식이 더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설교 누가 한 거예요? 아니지. 베드로가 했잖아. 예. 여기 37절에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설교자 베드로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유식하십니까?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아니지. 여기 보세요. 이 말은 베드로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서 했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도였고 그 당시 베드로였단 말이야. 에이, 저 사람 밑에서 들을 게 뭐 있어? 에이, 저 사람 아는 게 없어. 그래요. 베드로의 세상을 아는 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베드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뭘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재직들 말씀 받고 찔림의 길을 주님에게는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가 손 붙잡고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 사무실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그 설교 저 들으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은혜죠. 아니 뭐 은혜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지금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 설교했을 때는 베드로의 이 말씀했을 때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긴 잘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받은 내 태도가 문제지요. 똑같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은 태도가 사모했어. 똑같은 데서 은혜 못 받고서 목사님 나한테 들어가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가 은혜롭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자 보세요. 우리 잘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몇 있어요? 우리가 사라와 하갈 응? 둘이 있었잖아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를 사라밭에다가 뿌리니까 누가 나왔어요? 그래요. 싸게 보이는 놈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를 하갈에게 뿌리니까 누가 나왔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씨를 하갈밭에 뿌리니까 누가 나왔냐고? 그래, 이스나만 한 놈 나왔어. 아브라함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문제였어요. 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아예 우리 다 두고 주님 앞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성도예요. 한 영혼이에요. 어? 뭐 목회자보다 성령 충만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어쩌면 저보다 성도인 집사님들 더 뜨거울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는 말씀은 여기 시간 남아서 오셨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꼭 여기 보니까 이걸 읽으시더라고. 몇 회라고. 524회. 박수 쳐줍시다. 524회. 대단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는 게 더 대단한
횟수도 중요하지만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보람되고 알차고 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 아니 형식의 모습은 벗어버리자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여기서 600배, 1000회 이거 자랑하고 있겠냐는 거죠. 어느 때까지. 적어도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아니 믿음의 주의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 아니 받으셔야지. 받으셔야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에 따라서 마음의 찔림도 받고,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를 갈기도 하고, 오늘 교회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왕래하시고 사랑이 넘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받는 태도의 모습 따라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도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과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 내가 눈물 흘리면 뭐할 거야? 지금 눈물 한 방울 안 나와서 이 눈에 뽀송뽀송해서 반으로 찔러도 물 안 나. 주님은 과거도 과거지만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니? 과거에 네가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 성령 충만하니? 과거에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아서 울고 회개했는데 너 지금 회개할 마음을 갖고 있니?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쩌면 너무나 우리는 그냥 그렇다 해가지고서 유스트가 돼가지고서 다 아는 말, 아는 말, 절대 아는 말이 아니에요. 말로는 할렐루야지만 내 말은 할렐루야가 없어서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도 자기가 놀래, 놀래루네. 응? 어떻게 내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와? 마음에 미워 죽겠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받을 때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받는데 첫 번째 조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돼야 됩니다. 여기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찌해? 우리 어찌했으면 좋겠냐? 이건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이 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성도가 살리냐? 어떻게 교회가 일어나냐? 우리 이 말 늘 하잖아요. 어? 우리 어떻게 교회가 부른대? 어떻게 뭐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 이번에 있었을 때 저기 포트리 쪽에 교회가 큰 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니 이 동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게 대뜸 하시는 말이 이 교회 얼마 주고 사가지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왜? 동네나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그 동네에 그 많은 교회가 서서는 이게 사람의 판단은 야, 생각이 안 되고 그분이 이거 미국 교회 사서 사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가 목사님 25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예. 그분이 갓날까지 저를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은혜입니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스물댓 명의 목사가 마지막에 우리 김정원 목사 오셨지만 강단에서 손들고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막 목사들이 기도하고 마쳤어. 다 사모하는 거야. 다 살고 싶은 거야. 내 목회자 영이 살아야 죄송하지만 성도를 살리지. 믿습니까? 아멘. 교회 살리자고요? 교회 절대 못 살립니다. 목회자가 살고 성도가 살아야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살리기 위해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성경 말씀에 그래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아예 살아난다고요? 여기 성경 그렇게 말해.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우리 37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여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을 못 뺏겼다고? 회개할 무슨 회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도 회개거리요. 믿습니까? 남을 폭력이 용서하지 못한 것도 회개거리예요. 뭐꼭 도둑질하고 가늠의 회개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대로 살지 못한 게 회개거리요. 아 주의 종이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라는데 떳떳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거 회개거리입니다. 저에게 목회자 세면에 시간 주어져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서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만나면 서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대개? 예? 아니 우리 사모님 말이 정답이야. 성도 몇 명이나 모이세요? 아니 와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현실인데 뭐 와요.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미흡게 빌려봅니까? 졌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지금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 성도 많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했겠지. 그러면 교회 없어서 어려운 교회는 실패한 목사예요? 실패했겠지. 저는 이번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기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소신껏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목회를 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아멘. 교회가 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다섯 명이든 백 명이든 내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증거할 수 있을 때 나는 그때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아멘. 집사님 회개하세요. 왜 지금 예배시고 졸고 있습니까? 이 말 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지금 그 얘기하겠어요? 그 말 잘못했다가 그 정도 교회 나가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로 한 가지 그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 영혼이 충만하길 바란다? 절대 아니죠. 어쩌면 저나 사랑의 기한 믿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라며요. 응?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자꾸만 우리에게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 너는 이놈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 네가 안 된다고 그래. 난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하다면 시험 들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응? 회개거리가 뭐냐. 우리 목회자 사모님 우리 중직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전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말 있어요.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방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권사님들 장로님 신방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갑니까? 적어도 거의 교회 권사 장로님 되면 시험 들어서는 안 되죠. 저도 그 정도 되면 시험 들어도 시험 풀고 나오시겠지. 그러면 어느 권사님이 시험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봐도 잘못돼요. 권사님이.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신방을 갑니다. 이거 진짜 가요. 저 가. 가서 오늘 내가 이놈의 권사 회개하라고 설교해야지. 이건 안 돼. 이건 그냥 둘 수 없어. 하면서 딱 그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 설교를 제가 했을까 못했을까? 난 못했어요. 내가 무슨 통뼈예요? 나 못했어요. 그걸 간이 떨려서 어떻게 해, 그거를. 감히. 왜? 그분이 헌금도 하시는데. 예?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못해요. 제가 왜 이 말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위선자였어요. 그 권사님의 신방에 갔다 오면서 나면서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 장로님의 집에 갖다 나오면서 내 속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 간구한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 시험 드시면 신방 안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스스로 해결하고 나오세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얼마나 내가 떳떳한지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 장로님 훌륭하신데 그러시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를 회개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것으로 너무나 휩쓸려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누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빨리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속에 무엇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빼기 없어서? No. 영적인 권세가 없어. 성령 충만치 못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봐서 그 말을 왜 못해요? 장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럼 이 말을 왜 못해? 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민교회 왜 이렇게 됐냐고요? 목회자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탓도 있겠어 없겠어요? 아멘. 있죠. 목회자가 해야 할 말을 못한 탓도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보세요. 사람이 그 사람이 떠나고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올바른 말할 때 누구는 기뻐하십니까? 전 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면서 올바로 여러분들 증거할 때 그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느끼는 게 내 영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놀랄래요. 깜짝이에요. 어머나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목회하지만 그 목회를 주장하고 지배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양권을 회복해 마음속으로 회개. 그래 뭘 회개하시려고? 어디서 몰래 돈 도둑질했어요? 뭘 회개하시려고? 몰래 옆집 아줌마 손잡았어요 목사님? 아니잖아. 뭘 얘기하시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있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 자 세례라는 의미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는 고통을 깎아야 된다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나름에 아픔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로서는 이게 아니지. 내가 장로로서는 이게 아니야. 내가 권사로서는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것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해서 거듭나야 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거듭난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듭나셨지만 예? 왜? 왜 이 말을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그럼 우린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은혜 받았지만 또 나가도 죄 짓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듭 반복되는 일이지 한 번 회개 아니 우리 살아가는 기한 믿음에 화요 예배 나오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순서 너무 길어요. 거의 끝날 때 가서 설교하니까 좀 맥 빠져가지고 힘 기운이 없어서 거의 끝내야 되겠어요. 이 앞에요. 그냥 찬양 안 하고 기도하고요. 그냥 해요. 어? 차라리 이 앞에 준비차서 많이 하시든지. 어느 집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 오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요. 죄송하지만. 집회 집회대로 해가지고서 말씀 중심에서 나중에 통성기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앞에 진짜 앞에 놓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우리 하여 기도의 모임을 위해서라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는 아멘. 있어요.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지금 아멘 한 사람들이 6명밖에 안 돼. 믿습니까? 다 할 때까지야. 그건 그렇고 제 자신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그렇지 못해 내가 내 속으로 스스로 나도 이게 아닌데 할 때가 있어서. 이번에 교회에서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사모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를 한 분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그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아까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저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뭐 하고 싶다? 저도 뭐 하고 싶다? 저도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혼도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같이 우리 영혼이 살아서 죽어가는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햇불을 밝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의 종들이에요. 믿음의 재직들이에요. 결단과 교회는 재직이 올라왔으면 교회는 쓰게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평신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봤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 엊그제 우리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진 않아요. 제가 웃은 얘기 하나 할게요.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한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이 갑자기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런 교회도 열심히 잘 하셔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제가 볼 때 조금 목회자 바라보는 눈으로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어요. 한 달 만에 갔다 왔더니 교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우리는 진짜 교회 분위기 참 좋아요. 분위기가 세상 물론 싸한 거야. 그래서 우리 사모장 권사님 보고 교회 분위기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그 새로 오신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장경동 목사 부흥회하셨잖아요. 이분이 장경동 목사가 헤라스야 어디야? 아니 헤라스가 아니야. 하들락 거기 카지노 우리가 방을 거기다 잡아드렸걸랑 거기서 노름하는 걸 봤다는 거야. 카지노 하는 걸.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말이야 은혜가 안 되게 말씀을 은혜 받았지만 전혀 은혜가 안 된다고 이분이 막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 그런 분이 그렇게 아니 그런 분들도 외교와에서 놀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뭐 그렇잖아요. 잡아.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장두만 목사는 리조트에서 뱃을 크게 놓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믿지 못할 게 사람이에요, 또. 물론 저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 이래요. 우리 목사는 안 가! 하면서도 성도 속에 혹시나 그게 또 성도예요. 아, 교회가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그분이 예배당 나왔어요. 설교 다 마치고 우리 집사람 있지만 딱 마치고 암흑의 성도님 저 카지노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당황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건 보셨냐고요. 그분이 답을 못하죠. 제가 25년도 그 동에서 목회하면서 그 카지노 다녔다가 목회 실패한 사람도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으로 웬만큼 서 있지 않고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만은 사실이야. 그리고 장경동 목사는 이틀 동안 저랑 뭐 했냐? 낮에 골프 치러 갔어요. 낮 시간 남아서. 카지노 갈 시간이 없어. 근데 낮에 봤다는 거야 또.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그 여자 사람의 생각일까? 사단의 역사일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단이 얼마나 주종이고 전부 다 현혹시켜서 넘어뜨려야 하는데 거기서 우리 영권 없으면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이길 거예요. 그냥 말로 돌아가자가 돼서라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볼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볼까는 철저한 세례의식 나를 쳐 죽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권사로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자기의 아무쪼록 이 시대의 영적으로 살리기를 원해서 여기 모여 살아가는 게 믿음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든 재직들 남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내 영을 먼저 살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누구 보고 잘한다고 이 말 하기 전에 내 영을 먼저 살리자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거듭나고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맞아요. 내가 나의 고백을 죄를 사함을 하니까 내가 스스로 고백하여 죄상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아이고 물어보는 데는 등신입니다. 그걸 어떻게 슬프다고 생각하겠어요? 기쁜 거지. 내가 회개인데 왜 슬프겠어요? 기쁘겠죠. 하나님 내 죄 탕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회개하고 나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성령을 뭐로 준다고요? 선물론 대가입니다. 대가. 네가 갈고 닦고 회개하고 돌아본 그 대가로서 내가 너 선물을 주는데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사랑 귀한 믿음의 성도 뭐가 충만하자고?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시다. 충만합시다. 충만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말 한마디도 은혜가 되지. 내 속에 마귀 속에 충만하면 말 한마디도 거시기. 그래 안 그래? 근데 중요한 건요. 말만 그럴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의 모습도 뭐요? 달라요. 마귀 충만하면 얼굴의 모습도 달라요. 어. 뭐 등장 이런 데 있으면 빛나긴 나는데 불 환하게 빛나려면 후라시 키고 다니면 되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의 사랑, 기업, 믿음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충직들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되시길 바라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가는 곳에 누군가 살리는 역사가 있게 바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화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도 와서 막 몇십 명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래요. 목사님, 목사님. 거의 끝나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일하는 집사님들 수고비 얼마씩 주시냐고 그래? 그래서 뭘 줘요? 아 이렇게 와서 이 3일 동안 이렇게 봉사하는데 수고비를 하니까 아이 목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수고비 오히려 드리면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받은 은혜 때문에 자원봉사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서로 웃으면서 화목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으니까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 없으면요 웃으려고 해도 웃으면 안 돼요. 근데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기쁨이 있어요. 남이 보면 알아요. 아, 사모님 참 은혜스럽다 이 말을 들으셔야 돼. 아유 목사님 형사같이 생기셨네. 그거 안 돼. 예? 목사가 형사같이 생겨도 되겠어? 예? 제가 우리 친구 목사하고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이제 금식을 3일 했어요. 둘이서 아 장모사 금식하자. 그래 금식하자. 그래서 갔어. 금식을 했어. 금식하다가 이제 보호식 가면서 식당에 앉았어. 그것도 친구 목사가 있다가 자매들이 옆에 있으니까 자매님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친구 목사가. 그러니까 그 자매가 쭉 보더니 우리 친구 보고 이러는 거야. 아저씨는 아저씨래. 아저씨는 복덕방 하시는 분 같아. 그 내가 옆에 있다가 저는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목사님 같아요. 아니 복덕방 갔다니까 얘는 3일 금지 더 했어. 나는 목사 같다 내려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한 거야. 내가 교만했다는 거지. 내가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날 목사라 봐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매 눈에는 목사라 안 보였어. 복덕방 부동산 아저씨로 보였어. 저는 이만하면 인물도 괜찮지만 매너도 좋지만 딱 보면 뭐같이 보입니까? 아니 목사 어디 나가세요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어디 나가세요 지금? 지금 듣기 싫어서 나가시는 아니지? 나 또 내 얘기 듣기 싫어서 나가시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응? 화장실이요? 아 호수를 저다 밖에 껴버려. 안 나가게. 자 이랬던 저랬던 이랬던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절대 제 자랑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 4학년 때 학생 총학생회장 거의 마감할 때 이제 개척을 했는데 방배동에서 안양까지 제가 목회했으니까 이제 그 103 몇 번 버스를 타고 그때 이제 오는 거야. 104번인가 3번인가. 근데 어떤 분이 내가 안양에서 내리는데 그분이 막 뛰어내려요. 막 뛰어내려. 잠깐만요. 그럼 나 깜짝 놀래요. 저요. 그러니까 아, 맞다는 거야. 난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을 기억이 안 나. 그 순간적으로 혹시 내가 옛날에
술집에서 술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응? 웨이터 애들 무슨 그래서 덜컹거리는 거야. 아 이거 괜히 여기서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아 가만히 막 이러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그 저를 아시냐 그러니까 아 몰라요 이러는 거야. 아 모르는데 왜 저러니까. 아니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그분이 이래요. 내가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는 종종까지 가는데 중간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맞으시죠? 이러는 거야. 그때 제가 전도사 때야. 그게 이제 수요일 날이야 그날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아니 저 여기 개척교회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얼굴에 너무나 은혜가 있어서 버스에 올라온 순간에 그렇게 얼굴이 하얘 보여서 자기 어느 게 집사라는 거야.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 날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잖아. 응? 전도사를 목사로 봐줬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하러 강대사에 다 올라와서 이렇게 서서 이제 설교는 안 하고 우리 성도들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만 내밀었어. 우리 성도들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가. 그러다가 아무 말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제 모습에서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까 그분을 목사로 봤잖아. 광채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던 집사님이 전도사님 세수 안 하셨어요? 그러는 세수하고 단장하고 나는데 세수 안 하셨니? 제가 이 말 왜 하는 줄 아세요? 겸손할 때는 은혜가 나타나지만 교만하면 은혜가 꺼져버리는 거야. 믿습니까? 목사? 겸손하면 은혜가 나타나지만 목사 크다고 교만 떨면 은혜가 꺼져버리는 거야. 장로님 다 어쩔 수 없어. 왜?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이미 성령 충만 받으셨지만 지금 살려매요. 살리재매요. 한 영광 돌리재매요. 뭐로 돈 뿌리면서 영광 돌릴 겁니까? 박사학위 세워놓고 영광 돌릴 겁니까? 좋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결론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그게 42절 아까 우리 목사님 안 읽으셨는데 41절부터 42절과 두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결론입니다. 시작. 그 말 잠깐만 누구의 말 누구의 말? 베드로의 설교.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유식한 유대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 안 돼. 저 사람이 뭐 아니라니까. 하나님 하신다니까. 지금 저 조그만 장부터 좀 뭐하는 거 아니라니까. 장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장목사 배경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믿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계셔. 믿습니까?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2절에 보면 그들이 뭐였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목사의 가르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이 방송 뭐 내보내서 상관없지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 장로 핏대가 앞에다 놓고 있는데 그 집에 자꾸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모이면 뭐 식사 다 이민사인 그랬잖아요. 뭐 세탁소다 그랬다니까 우리 집에 와서 뭐 식사 같이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들려온 얘기가 뭐냐면 꼭 그 집에 모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갔다가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 들으니까 의도는 좋아.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보자. 어떻게 보자. 의도는 좋은데 나중에는 의도가 걸기대로 가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목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럼 지가 한번 해보지. 그래서 내가 우리 피택 장로를 불렀어요. 그때 이제 안수집에서 피택 받아놨으니까 장로님 앞으로 장로직 받을 뿐인데 그 집에서 자꾸 모이는 게 은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그랬어요. 다음부터 그 집에서 음식 먹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뭔데 우리가 모이는 거 안 모이는 거 그거 말하시냐 이거야. 아니 어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끼리 매슨 밥 먹고 그까지 목사님 간섭하십니까? 그래요. 나는 간섭합니다.
목사님 무슨 권한으로 간섭하십니까?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해서 안 되는 거야.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 42절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의? 그럼 너들이 모임에서 목사님 우리 이만 이걸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은혜가 되지만 자기끼리 모이는 곳에 꼭 탈라. 꼭 시험거리 생겨. 마귀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보세요. 목회 한두 번 해요? 교회가 가만히 있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교회도 공부. 앞으로 모이시려면 담임 목사 아는 범위 내에서 모이십시오. 난 공부를 해버렸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했습니까? 맞아요. 밥 식사하는 것도 목회자 가르침 받는 거예요. 장로님 왜 모이려고 무슨 목적이 있어? 거기 저는 이래요. 웬만하면 교회에서 모이라고 그래. 저는. 응. 그리고 웬만하면 주의종을 함께 모이자고 그래. 교회이라면. 응. 근데 제 목회 경험상 개인적으로 모여서 교회 유기된 일은 10개면 8개는 아니야. 꼭 그것이 달라. 그래도 그 자리에서 목회자가 있으면 이건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마무리가 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다리 목사의 얘기를 듣고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의 말을 순종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해? 아니 목사가 있으면 기도하자고 그러지. 목사가 뭐 고스톱 치자고 그랬어요? 응? 자 고스톱 칩시다. 당신 피바가지야. 어이구 쌌네. 큰 거 쌌네. 아, 모르면 그냥 웃기만 하면 돼요.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리면 다칩니다. 이랬던 저랬던 목회자가 모이면 그래도 기도하자고 그러겠지. 목회자 있으면 더 은혜롭게 하자고 그러겠지. 믿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삽시다. 살립시다. 아멘. 살아납시다. 아멘. 믿습니까? 그건 우리 속에 무엇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살립시다. 말대로 필라적을 살립시다. 이민사회를 살립시다. 아멘. 내 영을 살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우리 교회 같았으면 막 무슨 말 뺏어가지고 나가서 막 하고 싶은데. 하여간 이랬던 저랬던 설교는 끝났어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세워준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를 세우는 것은요, 여러분들 영이 살려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를 세워준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을 선물 충만히 받아서 자기 자신 돌아보고 늘 회개해야 돼. 그 길밖에 없어. 아이고, 요 성격 더러운 거 주여. 아직도 요만큼 남았으니까 확 꺾어 주셔. 이래야지. 요거 남아있어야 돼. 요게 내 보루야. 뭐가 보루야, 보루기는. 하나님은 고음마저 꺾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